결국 다시 스튜디오를 찾게 된 그녀. 이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위의 노출을 요구했다는데. 어? 진짜 도망칠 생각도 했어요. 아 그냥 짐 챙기고 도망을 치자 했는데 그 도망치면 바로 잡힐 것 같은 구조. 딱 구조가 도망을 쳐봤자 잡히는 구조.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을 못했어요. 왜냐면 둘이 있고 막 진짜 단호하게 거절하면 진짜 막 안 될 것 같은. 반복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촬영에 눕혀서 벗어나기 어려운 심리. 처음에는 뭐냐면 어떤 심리냐면 그 연기 지망생이나 아니면은 그 모델 지망생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일종의 자기가 그런 연기자나 모델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촬영에 대한 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지불받았다 하는 심리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장의 분위기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 그런 심리가 됩니다. 거의 성폭력 피해가 노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는 사람, 가까운 지인일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도 벌써 5번이나 접촉을 했으면 익숙한 사람들이 됐고 그러니까 더 아니요 못해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따지고 싶은 그 분노의 순간에도 따질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진 작가들은 모델들의 이런 심리를 전혀 몰랐을까? 비공개 촬영의 실체에 대해 들었다는 한 사진 작가를 만났습니다. 아. 저도 이 촬영의 존재와 그 약간의 체계와 그런 진행되는 것들을 직접 촬영을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해주고 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때 취미에서 이제 전업으로 넘어온 시기라서 더 큰 충격이 됐었던 거죠. 모델의 노출 사진을 전리품처럼 여겼다는 그들. 재밌다는 듯이 보여줘요. 이런 게 있다, 신기하지 않냐. 자기만 갖고 있겠다 그러더니. 재밌지 않네요.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행해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사람한테 직접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일터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사진작가이고 실력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일터에서는 굉장히 친절하대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일적으로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 와, 한마디로 이제 두 얼굴이네요. 모델은 강압적인 분위기와 강제적인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굳이 협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계약서를 파기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진이 유출될 걱정이 일단 최우선인 거예요. 게다가 모델들이 두려워하는 심리를 정확히 알고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권위적인 그런 어떤 지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강압적인 형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근데 피해자는 어떤 거냐면 혹시 내가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게 유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무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보다는 그 종속된 심리에 의해서 현장을 다시 가게 되고 유포되거나 유출이 되는 걸 내가 말 들어주면 그런 일이 없겠지 하는 자기 안도감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꿈을 볼모로 여성들을 유혹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진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게 만든다는 것.